002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실석유입니다. 한국실석유, 은는 동사는 윤활유 및 그리스와 기타 석유류 관련 제품의 제조, 조합, 배정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되었음. 동사는 세계적인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면서 윤활유 부문 세계 1위인 로열더 취슬 그룹의 일원으로 부산 용당동 윤활유 공장에서 윤활유 및 그리스를 생산함.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GTL 기유 및 합성유를 사용한 자동차유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고급 대형차와 수입차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윤활유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1960년 7월 설립되었으며 1969년 1월 설사와의 합작 등기 후 1987년 12월 현상으로 변경하였음. 대시 윤활유 부문에서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인 로열더 취슬 그룹에 속해 있으며 부산 용당동 윤활유 공장에서 윤활유 및 그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전국 지역별로 40여 개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제조 및 운수, 해운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며 수출은 슬그룹의 동남아 지역 회사와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외항 선박의 공급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윤활유와 그리스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상품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인 제품 단가가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국내 경기 둔화에도 브랜드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가운데 탄소 중립 제품군 확대,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세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한국실석유의 시가총액은 29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8위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130만 주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실석유의 퍼은 10.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3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2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6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8배. 82,5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7번지억 원, 310억 원, 38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0번지억 원, 210억 원, 290억 원입니다. 한국실석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26%이고 유보율은 1465.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실석유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9,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8,500원보다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8,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실석유의 종가는 229,000원이며 주가가 한국실석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실석유의 종가는 229,000원이며 주가가 한국실석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한국실석유는 거래량 700일 후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46주, 신영에서 120주, NH투자증권에서 117주, 키움증권에서 1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82주, 키움증권에서 1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1주, 한국증권에서 52주, NH투자증권에서 5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1흔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4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실서 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